그거를 요만큼 잘라요. 그래갖고 그걸 가방에다 넣으세요. 왜 그러냐? 나쁜 거를 정화시켜줘. 비닐봉지 싸갖고 가방에 조금 해서 넣고 다니세요. 가방에 이것을 넣어두면은 대박이 난다. 또는 가방에 이건 절대 넣지 마라. 그런 것들 있나요? 참숯. 네. 그거를 한 몇 개를 요만큼 잘라요. 네, 조그맣게. 그래갖고 그걸 가방에다 넣으세요. 왜 그러냐? 네. 나쁜 거를 정화시켜줘. 비닐봉지 싸갖고 가방에 조금 해서 넣고 다니세요.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정화시켜준다. 그럼. 정화시켜주지. 소금도 넣고 다니지만 소금보다 숯이 더 나. 왜 그러냐? 소금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. 뭐든지 다 절여서 없어지니까 자기의 힘까지 빠져나가.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 나쁜 기운을 다 빠지긴 해주되 자기까지 빠질 수 있다. 소금을 갖고 뭐 집에 재물로는 갖다 놓을 수 있어. 어떻게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야. 집에 갖다 이거는 잘내기째 갖다 놓으면서 내가 일상 사는 거 하고 내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. 집안에는 이 기운에 소금을 갖다 놓는 거는 나쁜 거를 절여서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주는데 네. 근데 가방에는 자기만 들고 다니니까 소금을 쳐서 절일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자기 몸땡이를 절여지니까 이게 넉다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누면은 넣고 다니면 좋은 물건은 참숯. 참숯이다. 조그맣게 잘라서 물론 크게 갖고 다니면 안 돼. 못 다녀요. 못 다니니까 요만큼씩 잘라서. 잘라서 대신 이렇게. 소금은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넣어두지는 마라. 그까 그걸 상식으로 생각해봐. 네. 다 절여서 없어지면 자기 몸땡이도 절여진다는 얘기야. 맞습니다. 그러면 그게 내가 좋으라고 갖고 다니는데 억다운 되지. 나빠지잖아. 뭐 달라붙지 말라고는 했겠지만 그럼 내 것까지 이렇게 쳐져. 그러니까 안 되잖아. 숯은 왜냐? 상생할 수 있잖아. 그걸 정화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숯은 괜찮은데 소금은 안 된다는 얘기지. 소금은 그러게 내가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보약도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집에다 놔두면 덕이 돼요. 소금은 가방에다 놓고 다면 독이 돼요. 이거는 진짜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해서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.